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수시 주제 드론과 케이블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드론 어렵죠. 보자마자 헉 이걸 어떻게 그리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케이블선은 또 선은 선인데 끝에 이 달려있는 건 무엇이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드론 자체가 가져다 주는 부담감이 있죠. 형태도 복잡하고 형태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일단 거기서 반은 날아가는 거죠. 드로잉에 대한 준비 그리고 형태력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유리해 줄 수 있죠. 근데 또 형태력만 가진다고 다 되느냐, 뭐 거의 다 되긴 합니다. 그럼 뭐 땡큐죠. 하지만 우리가 종이 안에 이 산발적으로 뻗어 있는 다리, 날개, 몸통을 얼마나 잘 드리워서 보여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 주제의 덩어리에 대한 힘을 찾기 위해서 크기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드론이 가져다주는 직관적인 형태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고 또 이제 전체 이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줄이자니 왜소해지고 참 어렵죠. 그 적당한 스케일을 딱 찾아주는 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요소이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소재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키우자니 답답해지고 작게 하자니 왜소해지고 그리고 어디다 어떤 식으로 이 드로잉이 가져다 주는 이제 동세감과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나온 스케치가 지금 보시는 저런 스케치고요. 세로로 진행해서 엄청나게 깊은 Z축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짧은 단계의 거리감을 활용을 하고 한 요소를 활용해서 이제 드론이 가져다 주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극대화시킨 구성으로 좀 들어갔죠. 그리고 서로 다른 시점의 드론들을 약간 반복적으로 배치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역시 이제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좀 채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원색적으로 강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색이 자유니까 가시성을 위해 그렸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언제나 남들과는 다르게 하는 걸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레이 톤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질감 플라스틱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채색할 때 밝은 면을 굉장히 잘 유지시키는 거에다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뭐 전에 경희대 유형 카메라랑 조기에서 얘기했듯이 빛과 그림자에 그 정답이 존재합니다. 밝고 프레시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종이 질감, 종이의 백색 질감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위에 강렬한 그림자, 개체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그림자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힘을 갖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외곽 쪽 혹은 이제 꺾이는 면 쪽에서 물감의 중첩을 통해서 단단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개체의 이제 밝은 판판한 면 위에서는 그림자의 임팩트로 이제 음영에 대한 대비감을 가져다 주면서 표현을 하면 고유의 색상과 밝은 이미지를 유지시키면서 톤의 힘을, 그림의 무게감을 가져가 줄 수 있는 표현이 좀 진행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물감을 저렇게 옅게, 묽게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나타내는 친구도 좀 있을 텐데, 당연히 뭐 물 조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감각적인 영역에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 말로 다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막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물 조절을 되게 신기하게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감각이 있어야 이걸 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농담인 줄 알아요. 저 진짜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손끝의 감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게 많이 달라지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패스 물감이나 포스터 물감을 그냥 푹 퍼걷고 꾸덕꾸덕하게 해서 쩍쩍 그냥 쳐바르는 식으로만 그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옛날에 이제 SWC나 은근붓 위주로 배울 때 했던 그 붓의 붓끝에 대한 혹은 붓 전체 붓 모를 활용한 채색법에 되게 그 무감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감을 다양성 있게 활용하는 물감과 붓의 활용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못 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되게 물감도 없고 물도 없게 팔레트 위에서 정갈하게 개서 붓끝을 잘 정리시킨 뒤에 종이 위에 한마디로 슬라이딩 하듯이 칠하면서 생기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푹 떠서 막 무식하게 갠 다음에 푹푹 바르고 그라데이션으로 찍찍찍찍찍 긋죠. 그냥 그 행위만 할 줄 알다 보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채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물 조절은 어떻게 하지? 해보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팔레트 위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혹은 물감 칠하는 방식, 드로잉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백날 물감 어떻게 로션 농도로 하고 뭐 스킨 농도로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해라. 백날 알려줘도 못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뭐 이게 뭔 얘기냐?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좀 신기한 것들이 있을 때 레시피만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의 행위는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리니까 해도 안 되죠. 예? 뭐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도 말입니다. 뭐 소금을 얼마나 넣고 뭐를 얼마나 넣고 뭐를 얼마나 넣고 레시피는 얻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다 때려 넣어 맨날. 예? 뭐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뭐 끓을 때 넣어야 되고 뭐 불을 약불로 줄이고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물농도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하면 뭡니까? 안 되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왜 갑자기 혼내세요? 갑자기 이제 답답하네요. 감당.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이거 방송 내보려고. 아무튼 뭐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긴 하고요. 어쨌든 내가 그 활용의 그 물감 재료에 대한 운용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레시피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활용할 때 어떤 이제 느낌으로 이제 칠을 해야 되는지 천천히 갈지 빠르게 갈지 종이에다가 푹 눌러서 칠할지 스치듯이 칠할지 혹은 붓 안에서도 붓 전체 모에다가 고르게 분포시킨 상태에서 칠을 할지 붓 끝에만 살짝 꼬집듯이 발라서 칠을 할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많이 갖고 놀아봐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맨날 하던 방식으로만 칠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칠해보면서 갖고 놀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범을 또 보고 옆에 사람 저 사람 좀 표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신기한 것 같아요.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라고 하면은 모션 카피까지 좀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동작, 행위, 습관까지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어느 순간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이 잡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자기 거화 시키고 거기서 또 다시 새로운 느낌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표현력이 올라가는 건데 요즘 친구들이란 말을 막히 하면 좀 꼰대 같아 보일 수는 있어도 요즘 수업 방식 자체, 요즘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운용 방식 자체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접근 방식조차도 그냥 되게 1차원적입니다. 이게 신기한 색깔 나오면 물감 못 썼어요. 뭐 물감 비율 알려주세요. 뭐 물 비율이나 혹은 뭐 붓터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조합, 뭐 예를 들면 울트라마린이랑 미네랄 바이올렛이랑 6대 4 비율로 섞으세요. 그럼 그거 하고 안 되면 안 나오던데요? 이러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이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으로만 이제 자기가 그 재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듯이 그냥 이제 낙담만 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그것만 가지고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준비 과정들이 있다.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스킬이나 방식이 있다면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그대로 내가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불편감이 계속해서 혹은 이물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태로 그림들을 그리고 접근을 하고 해야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편하게만 그리면 안 되죠. 절대 망할 거 무서워하고 그냥 당장에 이거 잘 나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림이 늡니까? 그냥 반복행위지.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닭돌 한번 해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고 물감에 대한 운용 방식들이 다양해지면 그림 자체에서 되게 입체감이 생겨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농도 있는 물감으로 한 번에 푹푹 채색이 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옅은 톤으로 중첩을 통한 덩어리를 잡은 구간이 있고 하다 보면 그림 자체가 되게 입체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마디로 덩어리를 잘 잡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도감에서 주는 대비, 표현 방식에서 주는 한마디로 이제 대비감으로 인해서 덩어리를 잘 잡은 그림보다 더 입체감이 더 좋아 보이는 차원의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 둘씩 스킬들을 쌓아가다 보면 뭐든 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뭐 프로펠러가 회전한다든지 하는 좀 추상적인 형상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되게 붓을 다양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선붓, 평붓, 둥근붓, 색필까지도 다 활용을 하는데, 근데 각자 붓이 어떤 경우에 이 붓의 특징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선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면에 이제 그라데이션 되게 부드럽게 줄 때 이제 부드러운 톤 처리, 넓은 면에 트는 처리 용이하고요. 그리고 평붓 같은 경우는 그림에 대한 경도를 올려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선붓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매트한 질감들을 표현하는 데는 좋아요. 농도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저 드론처럼 약간 밝고 경계면이 확실하지 않은 개체를 그릴 때는 되게 밍숭맹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평붓을 활용해서 평붓의 직선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결방향을 따박따박하게 찾아서 일부러 붓터치를 좀 내주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스케치에서 그리드 라인을 찾듯이 붓터치도 그런 식으로 가주면 그 붓의 결방향을 그냥 덩어리 방향으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도, 단단해지죠, 표현이. 둥근 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디테일한 영역을 처리할 때 되게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각 위치에 맞는 붓을 선택해서 쓰는 것도 표현력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채색을 했고요. 그리고 구성적인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적인 정리감, 그리고 드론이 어떻게 하면 이제 형태감이 직관적으로 좀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나머지는 뭐 빛과 어둠 방향성 이제 잘 통일해서 잡아주는 거, 그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컬러가 좀 자유이기 때문에 명도 밸런스, 컬러 밸런스를 화면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잘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각적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에는 그림 기출 제안 자체가 밸런스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도 않게, 혹은 너무 균형이 다 따박따박 맞아서 지루해지지도 않게 비대칭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진행해주면 잘 끝납니다. 별거 없어요. 모든 게 한두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별거 아니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그림으로 진행할 땐 되게 복잡해지죠. 어렵고. 때로는 내 그림이지만 한두 발짝 떨어져서 남의 그림 보듯이 접근하고, 마음은 어때?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해 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과 정말 영작하듯이 잘 그리고 욕심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최적화된 데이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우리 학생들이 이 짧은 입시 1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가에 따라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 로테이션 한 바퀴 돌리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과 고민과 걱정과 불필요한 요소까지 다 신경 쓰면서 한 바퀴 도는데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돌려야 돼요. 그냥 어떤 때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진짜 한 장 한 장 신경 쓰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하던 방식과 좀 다르게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이 로테이션 돌리는 이 원이 정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원 그릴 때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샌가 원의 비슷한 형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딱 따서 그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레시피, 최적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해내서 시험장 가나다군 수시 6군데에서 딱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입시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학생 여러분 많이 도전하십시오. 많이 도전하시고 이 짧은 입시 기간 동안 나에게 맞는, 나에게 최적화된 방식을 찾는 데 몰두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게으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이 그림 한 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생했느냐, 그걸 교수들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알아두시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부탁해요. 지금 잔소리만 존내네.